골목을 들어오는 커다란 차 한 대. 오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핫한 배우 송재림 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 씻을 거야? 안 씻을 거야? 과감한 스킨십과 능글맞은 매력으로 여심을 녹이는 이 남자. 그렇게 허술하지 마. 봐봐. 잡아. 이런 거 안 하면 언제 껴안아 보냐? 다음부터 치마 입고 오지 마. 그러면. 내가 널 안아줄 수 없잖아.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재림 씨.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반전 매력의 배우 송재림이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는 날 재림 씨의 이동 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카메라를 돌리면 그때 연예인이라 이렇게 아시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몰라 봬요. 말은 그래도 요즘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같이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애기랑? 예. 찍고 나서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비교에 나오는 거예요? 네, 네.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모델 출신 배우인 그에게 몸 관리는 일상입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이 탄탄한 몸매가 운동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데요. 제가 허벅지가 옛날에 엄청 두꺼워가지고 산업체 공장에서 일할 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신림동에서 가리고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이만해지더라고요. 오늘 해풍가 할 때랑 얼굴이 많이 크겠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쵸. 그게 훅 바뀌었어요. 얼굴 살이죠. 그리고 머리 자른 거랑. 당시가 59kg였어요. 58, 59. 무대를 하면서 딱 갓 넘어온 시기니까 그때 정말 말랐었죠. 왕의 자리. 배우 송재림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각인시킨 건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통해서였습니다. 왕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부사 우은을 연기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3년 만이었죠. 자네가 이 야심한 시각에 어쩐 일인가. 워낙 야심한 시각이라. 사실은 너무 그런 그가 요즘 가장 핫한 스타가 됐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송재림표 19금 멘트와 로맨틱한 모습으로 단번에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수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체감을 하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슈퍼 아주머니가 알아봐 주신 거, 그리고 그냥 일순간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냥 외면하는 걸 수도 있고요. 데뷔 후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앳돼 보이는 외모지만 올해 30살 청년이랍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데뷔해 조급한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배우의 길을 걸었습니다. 갑작스런 인기에도 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게 저 두 개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두 개 같이 돼 있는 거라서 얘가 몰랐는데 지금 빛 때문에 긴장을 해서 이거 원래 겁이 많은 애가 아닌데
두 마리의 고양이와 동거 중인 재림 씨. 원래 이만한데 진짜 크죠? 이거 근데 얼마 못 가요. 그가 매일 챙기는 건 함께 사는 고양이만이 아닙니다. 원래 그 어미 고양이는 사료 떨어지면 앵앵 됐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요새 잘 안 보인단 말이지. 재림 씨 아직 밥도 안 먹었잖아요. 네, 저 뭐 거의 1일 1식? 근데 밤에 먹는 1일 1식? 고양이는 새끼 다 먹으라고? 걔네들은 뭐 수시로 와서 먹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여섯 마리는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차가운 도시 남자일 것 같은 재림 씨. 알고 보니 몇 년째 길고양이들 밥을 챙긴 따뜻한 도시 남자였네요. 애들은 저기 아니면 문 앞에서 앉아 있어요. 밥 떨어지면. 떨어지면 밥 네. 달라고. 밥 달라고. 배고플 때만 찾고. 사실 먹을 게 없고 내 고양이 같은 마음에 좀 챙겨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챙겨주게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수준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냥 봉사 장치. 그러니까 신림동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 재림 씨가 웬일일까요? 여기는 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동네예요. 길 자체는 안 바뀌었어요. 길 자체는 안 바뀌고 한 5월 정도 되면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라일락 향기가 확 퍼지거든요. 이쪽 산이 되게 커요. 저 산. 네. 공중 화장실도 기다려고. 작은 집들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이곳에서 그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죠. 밑에 지하가 우리 아버지가 체육관 하시던 데고 요 위가 당구장이었었거든요. 저희 집은 IMF의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전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명예퇴직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직장인이 돼서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그냥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거든요. 여기가 어머니 하시던 데고요. 마당.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동생이랑 살던 집. 어린이집을 저쪽에 하고 우리 동생이랑 살던 집은 여기여가지고 이렇게 왕래를 했었었거든요.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한 부모님과 반찬 가게를 하던 할머니. 시장은 재림 씨 가족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저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이게 벌써 제가 서른 줄이니까 많이 커가지고 또 얼굴도 오랜만에 그래도 기억을 다 못하실 거예요. 제일 많이 사먹었던 게 뭐예요? 제가 제일 많이 사먹었던 거는 순대. 순대? 맞아요. 순대 먹었어요? 네. 종환이? 종환이 어머님. 순대 하시던 종환이라는 친구. 사장님은 안 바뀌었어요? 사장님은 안 바뀌었어요? 이름이 종환이에요? 아들 이름이? 어, 안녕하세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들 친구예요. 맞아. 동아리 친구. 부럽네. 축하해. 아니, 왜 이랬어? 아니. 아니. 해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오, 아니야.
거주하지. 추억의 장소에서 어릴 적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니 그 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입니다. 아, 우리 스타를 모르는구나. 응? 우리 연예인 스타를 몰라. 어렸지. 국내 어릴 때부터 커가지고. 친구 어머니가 해주시는 순대볶음을 다시 먹게 되다니 옛 동네를 찾은 보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얌전하고 얌전했어요? 네, 얌전했어요. 얌전하고 착하고 여기 2층 살았거든. 얘기해요, 막 요즘 텔레비 나온다고. 그럼요, 지하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또 얘기한대요. 제 이름이 떴다고. 어떻게 형은 거의 잊어버렸겠지. 그쪽으로 정성스러운 사인 한 장으로 고마운 마음을 대신합니다. 너무 좋아. 어, 고마워. 여기 우리 강에다 갔다 가라. 네. 고마워. 근데 오늘은 아줌마 그냥 서비스해 줄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찾은 동네는 예전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어쩌면 이런 따뜻한 정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림에게 시장은 놀이터였고 휴식처였습니다. 시장에서 자라면서 사실 되게 저는 정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게 당연시하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퍼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보고 배우고 느꼈는데 올해 자취 경력 10년 차인 재림 씨.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동생도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두 명의 대학생을 연년생으로 대학을 졸업시킬 수 있으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학비 핑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여동생 학교 다니는 동안 그냥 산업체를 지원을 해서 가고 그러는 사이에 월세부터 생활비까지 어린 나이에 모든 네.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기에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기록된 가계부에는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할부금이거든요, 이게. 사치라는 게 꼭 명품이나 뭐 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사치는 아니더라고요. 독립할 때 지출했던 그런 금액들 자체도 나한테 사치가 된다라는 게 참 그게 씁쓸하더라고요. 내 능력의 바깥의 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사치구나 해서 지출에 있어서 많이 겸허해졌죠. 20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족한 시급에 한꺼번에 3개의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일을 한번 쉬었을 때가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면 할수록 카드값을 못 내고 그게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데 힘들어 버리니까 그 당시에 일을 하는데 한의원을 하루에 한 번씩 갔거든요. 부항 떠서 피를 뽑고 가서 일하고 그 다음날 또 아프면 또 피 뽑고 그렇게 일을 해도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딱 한 번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만기일이 2009년 월세에 그것까지 다 갚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좀 손을 빌렸어요. 돈을 그러니까 딱 그 당시에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 딱 듣자마자 눈물이 막 이렇게 나죠. 그냥 한 푼 두 푼 모은 통장을 아들에게 준 어머니 그 마음을 알기에 재림 씨는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매달 후원금을 내왔던 재림 씨. 데뷔 전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채팩이에요. 채팩. 내가? 그 어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 눈에 보이는 곳에 둔다는 거는 또 그만 또 책임감을 따른다는 거니까. 11월 넷째 주, 재림 씨가 첫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딱 봐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렇게 막 사시는 거지. 그가 처음 방문한 곳은 쓰레기 마을이라 불리는 안롱삐 마을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전선류나 캔, 음식 쓰레기 등을 모아서 판매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 엄지라이. 간다 또 그래. 또 그래. 나 이거 또 넣는 거 맞지? 아니 이거 봐 나. 이거는 왜 안 모아? 해리가는 아까. 대학병. 안 받아줍니다. 아, 안 받아줘요. 병은 캔. 라이 캔. 예. 학교에 가는 시간 외에는 매일 쓰레기를 줍는다는 13살 소녀와 함께 재림 씨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상상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그도 많이 놀란 눈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장비도 없고 일단 위생적인 문제가 가장 크니까. 이거 아니야? 이게 음식물 쓰레기랑 다 같이 섞여서 위생도가 진짜 안 좋네요.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곳 아이들에게 쓰레기 줍기는 당연한 일상입니다. 이렇게 모으면 하루에 얼마 벌어지는 거야? 2,000대 정도, 0.5달러 정도.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하는 고된 노동으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한국 돈으로 약 500원 남짓. 그나마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의 삶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 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재림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차로 3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곳은 푸놈데이 마을입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 이유, 그의 후원 아동 책팩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다행히 책팩도 재림 씨가 마음에 든 눈치인데요. 14살 소년 책팩은 할머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아빠가 없기 때문에 힘쓰는 일을 못하는 책팩의 가족을 위해 재림 씨가 나섰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돼. 만드는 게 나.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재림 씨는 마음이 급합니다. 아, 내에서 비도 오는데 몸살 나는 거 아니세요? 비 올 때 몸을 움직이면 몸살이 안 나요. 저 시절을 모르. 말은 통하지 않지만 재림 씨의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네가 한 게 맞는데? 맞는데?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새 계단을 완성했습니다. 할머니와 책팩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집안 곳곳에 낡은 흔적들을 고쳐주는 것으로 아빠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책팩과 가족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 전구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깜깜한 밤에도 책팩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말이죠. 아들을 위한 선물에 엄마가 더 기뻐 보이네요. 계속 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든 밤든 계속 보고 싶어 해서. 내년에도 울 거니까 건강하시고요. 내년에 봬요. 건강하세요.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해주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어머님이 손을 안아주시고 고맙다고 하실 때, 그리고 제일 가슴 아팠을 때가 자기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 순간이,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을 가장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는 나눔에 거창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누며 살고 싶다는 가슴 따뜻한 청년, 배우 송재림입니다.